아, 여기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그 태원 DNC라고 원래는 조립식 프레임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갖고 네, 어떤 새로운 제품이 제품인가요? 어떤 거냐면 우선 요거를 보면은 We have a new product here. 전동기 모다가 발전기를 네. 회전을 하면은 발전기는 무조건 출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출력이 이 시스템 컨트롤러를 통해서 네. 에너지 저전 장치를 가면서 부하를 공급하는 방전 장치지. 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력 측정 지점이 여기고, So this is the input over here. input. 네. 네. And the output 출력심이 is over 여기. here. 네, here. 네. 여기. 저쪽에 부하고. 네. 네? 그러면은 다상 발전기, 우리는 삼상 발전기만 쓰고 있는데, 네. 다상 발전기냐 뭐냐면, 삼상 발전기라는 뜻이 네. 출력이 세 개. 네. You have three 그렇지, 3단이요. 삼상, 쓰리 파스. 네. 다상 발전기는 멀티 파스. So not multi-phase generator here. 네. 이거는 삼십상, 네. 서른상 발전기야. 33, 응. 33? 응. 그러니까는 삼상 발전기를 10대를 뭉친 거지.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럼 1회전 활동 안에 네. 삼상 발전기는 출력이 3개 나가는데, 네. 다상 발전기는 1회전 하면 39개 출력이 절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충전이 되면서 방전이 되고 하는 구조인데, 이제 이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 전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부품을 모르는 부품이 없어요. 다 네. 시중에 있는 제품이고. 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게 기술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이에요. 오, 와우. 아무것도 없어. 네. 입력, 출력. 네. 입력, 출력. It's the input and the output he's pointing at.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기술이 전기를 생산한다는 뜻이 화석연료나 네. 뭐 탄산가스, 공해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제품이죠, 이게. 네. 네. So, 네. 그렇게 되려면은 그 입력보다 출력이 많아야 하는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뛰어넘는 기술이어야만 네.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190년 전에 오음의 법칙이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물질에 의해서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도 180년대 보존 법칙이지만 이 새로운 기술과 이 계측에 의해서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오류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네. So you have a couple of different things going on here at the same time, but it's basically a system that can use it's another clean energy solution for here. And 이게 그 부하는 무슨 뜻이에요? 로드? 뒤에 부하는 로드 여기 있고, and then 여기 저장 장치는 그렇지. 이거 이쪽에요. 오케이. So saving energy over here, the output that goes to the 그러니까 energy battery. charging, discharging, These are the 방전. charging stations. charging, discharging.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explaining this. 감사합니다. 네. 네. 네.